2시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편하고선 처음으로 오프닝을 좀 밝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특징 중 하나씩 상황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에요. 미국과 유럽 진출 임박 기대 때문에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이 레키로나잖아요. 네. 미국과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진출하게 될지 그 예상 소요 시간 이런 것들 좀 전해드릴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그러니까 레키로나라고 하면 이제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현재 지금 치료제가 확실하게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확인된 게 지금 없고요. 인류에서 나온 것들 같은 경우 조금 그 성능이 조금 문제가 있죠. 미국산 제품이.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를 현재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현재 지금 이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긴급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사용 허가에 대한 신청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빨라야 한 9월서부터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뭐 빠르면 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범용적인 치료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긴급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위독한 환자분에게 치료를 하는 그런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현재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가 아직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지만 워낙 글로벌한 백신들이 많이 있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확연히 떠오르는 치료제는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현재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치료를 하지 이 단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여기서 성공하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뭐 하나 약을 먹는다고 완전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증상에 맞게서 대증치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법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2분기 실적 저점으로 하반기는 개선할 거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내놓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예, 일단 일견 뭐 전반적인 논리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나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기존의 관절염 치료제와 유방암 치료제가 하반기에 더욱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레키로나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의 좀 조심스러운 것이 되면 네. 레키로나가 과연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긴급한 사용처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다. 그리고 기존의 유방암 치료제와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것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간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조는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기조를 바꿀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바뀔 정도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죠. 어찌됐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우호적인 지금 리포트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간의 조정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리포트에 대해서 동의하나 아직 그 리포트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은님께서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반등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기곰님은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차영주 수장님은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떤지 또 이 삼형제가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과정에서 예. 유독 많이 오른 종목이 있잖아요. 네. 또 셀트리온 제약을 봐야 될지 의견 주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네. 새 삼형제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하나 특정 업체가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치료제 허가 여부가 달려있다. 이게 지금 현재 원활하게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치료제로서 사용이 된다라면 이것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범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일부 사용처에 있어서만 사용이 된다, 뭐 이 정도가 된다라면 글쎄요, 뭐 시세 흐름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 분들은 어느 정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투자자를 불러 모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셀트리온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유방암 치료제와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뭐 글로벌 각국의 판매
판매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제 허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그동안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셀트리온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으로 주가 상승을 꾀하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3, 4 모두 다 올라주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KT 바텍으로 넘어가 보죠.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저도 봤는데 한 번도 폴드를 사보려고 하진 않았는데 네. 이번엔 조금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저도 뭐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굉장히 그걸 부르짖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바꿀 때가 됐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번엔 저도 과감하게 한번 써보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차영조 선생님의 그 마음까지 움직일 정도로 네. 이제는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단순히 매니아층이 아니라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지 이게 또 삼성전자의 주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보셔. 예, 왜냐하면 네. 우리가 조심스럽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잘 팔리는데 왜 조심스럽냐? 현재 지금 시장의 평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폴더블 폰에 비해서는 시장의 평가는 분명 좋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있었던 뭐 2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그냥 그래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도 조금 매력이 느낄 정도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12조 정도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휴대폰 부분이 몇 조 이익 낸지 아십니까?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체에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두 배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휴대폰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예약 단계에서 지금 뭐 워낙 예약을 많이 할 정도이긴 합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카메라가 개선이 안 됐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 제 아들을 필두해서 젊은 층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 해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오히려 저희는 뭐 카메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축이잖아요. 이 정도 네. 성능만 돼도 되는데 젊은 층들은 오히려 카메라에 불만을 좀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결국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층들이 좀 선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세대 간에 그 결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약 단계에서는 호평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 정도의 파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주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너무 딱 제 마음에 공감되는 글이 올라왔는데 네. 문제는 이 폴더블폰이 메가 트렌드가 되려면 애플이 동참해야 되지요? 라고도 그렇죠. 올려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플도 동참하면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더 뛰어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애플이 동참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안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네. 지금 현재로서 놓고 보면 애플도 뭐 이 시장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겠죠. 애플이라고 뭐 이 시장에 대한 검토 뭐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이 시장이 과연 그 범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플이 폴더블폰을 나타내면 되는데 과연 애플의 전략과 폴더블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것이 더 이상 모멘텀으로 주요 기업들의 자리 잡긴 힘들어요. 우리가 가장 휴대폰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아이폰 2를 썼을 때 그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친구들이 만나면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뭐 네. 이거 이런 뭐 휴대폰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면 이게 뭐다 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네. 어떤 모델을 들고 다니는지 어떤 회사 걸 들고 다니는지 뭐 이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게임 체인저가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신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심은 필요합니다.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냐고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단기간의 시세 차이를 내기보다는 중기적인 소비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먼저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이런 거 저처럼 이제 교환 주기가 온 사람들이 교환하는 수요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심지 교환주의가 안 왔는데 교환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미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중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휴대폰 관련주들이 그동안 새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왜 못 올랐는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보통 새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많은 언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관련주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휴대폰이 무엇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냥 주기적으로 바꾸는 소비재가 돼버렸다. 사치재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잘제잘님은 폴더블폰 인기가 지금 상당합니다. 삼성전자 말고 다른 폴더블 관련주가 잘 갈 듯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폴더블 하면 또 힌지, 케이지 바텍. 그래서 그렇죠. 케이지 바텍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우월한 지위를 또 갖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유지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예, 케이지 바텍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이 힌지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기술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갑자기 이제 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케이지 바텍이 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선 반영되면서 오늘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윗골을 좀 달긴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조급하게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24,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가격대에서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수 있겠고 손절라인은 2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지금 손절라인보다는 윗단에 있어서 열려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KH바텍에 대한 현재 지금 거래량을 분출했기 때문에 네. 충분한 기대감은 가지셔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H바텍 목표 주가 27,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불장에도 가지 못한 아쉬운 종목 HMM입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차영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파업 투표에 돌입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임금 협상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되면은 수출과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게 될까요? 지금 실적이 워낙 좋은데 네. 제가 이 기사를 어제 방송 때문이 아니라 기사를 좀 유심히 봤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처음보다는 조금 우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상여금 문제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폭의 현재 지금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현재 지금 업계 평균보다도 임금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네. 업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유일한 지금 현재 상선 회사 국영 상선 회사인데 이게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업계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현재 회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현재 지금 이게 그 파업에 불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파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투표는 파업이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그 파업이라는 게 외국계 회사로 단체 이직입니다. 약 500여 명의 지금 노조가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해상 노조고요. 지상 노조도 지금 현재 투표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네. 노조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해상 노조에 있어서는 이번에 임금 인상의 대폭적인 상승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외국계로 현재 지금 단체 이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HMM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라면 더더욱 더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맥을 못 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협상이 결렬될 시에 외국계 회사로 단체 이직. 그러니까 네. 주요 인재들을 빼앗게 되면은 또 회사 정상화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 결과가 24시간 내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24시간 내다. 예.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파업이 되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된다면은 분명히 큰 악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결렬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의 리스크를 해소시키는 거 아닐까? 그 안에서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이 셈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내일 이맘때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겠다. 단체 이직을 하겠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노조가 우리가 파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파업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협상이
성공 협상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투표 기간에는 협상이 오늘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아무리 사측에서 더 완화적인 내용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투표 기간에는 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 결렬되게 된다라면 힘이 사측에 실리기 때문에 단체 이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없겠죠. 그러면 주가가 급반등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또다시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가격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파업이 결정이 되면서 단체 이직이 성사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주분들은 눈치 보기 장세에서 셈법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HMM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두 가지 안으로 좀 제시해 드릴까요? 결렬될 시. 예,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파업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단체직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빠져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고점 대비 빠져 있다 하더라도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협상이 그러면 잘 뭐 파업을 결정을 안 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매수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길게 보신다라면 오히려 지금이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HMM이 그 인력들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업황 자체가 회사 자체가 문을 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면 길게 보시면 매수 관점이지만 이게 중기라든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고 결과도 확인하고 그러고 네. 들어가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종목 다뤄봤고요. 차영수 수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